자, 초대석 코너 이맛에 산다. 언젠가부터 가수분들 오시면은 진짜 라이브 콘서트장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반응 보내주시고요. 지난 김윤아 씨 우리 라이브 많이들 좋아하셨는데 오늘도 또 다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독보적인 음색의 소유자 두 분입니다. 미니 콘서트 시간. 자, 존재 자체가 장르인 대체 불가한 분들 안혜은 씨, 퓨어 김 씨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자기 소개. 아무나. 아, 안녕하십니까. 싱어송라이터 안혜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혜은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하는 퓨어 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두 분이 오늘 처음. 그렇죠. 보시는 거라고. 네. 네, 처음 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서로 이제 음악은 좀 들어보셨나요? 네, 네. 그럼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를? 그냥 평가질부터 한번 시작해. 훈훈하게. 알겠습니다. 예. 저는 되게 제가 부러워하는 일단 음색을 가지셔가지고 아... 제가 뭐랄까 절대 낼 수 없는 음색과 되게 이렇게 어쨌든 제 취향의 음악이라고 생각하면서 잘 들었어요. 아, 네. 아, 감동입니다. 어. 아, 저는 원래부터 잘 알고 있었는데 특히 그 라이브 하는 거를 잠깐 리허설로 봤잖아요. 예. 아, 오늘 방금. 예, 방금 살짝 봤는데 닭살이. 아, 그래서 아, 실제로 더 대단하구나 놀랬습니다. 진짜로. 아니, 저렇게 작은데. 아니, 몸이 더 작아졌어요. 지난번 우리 이제 잠깐 오늘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가요? 네. 왜 한 번 더 왔던 것 같지? 누구랑 한 번 더 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네. 도대체 왜 이렇게 작아졌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 밥은 잘 챙겨 먹고. 밥은 잘 드시고. 근데 운동을 고강도로 하나 봐요. 제가. 아유. 예, 저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운동하죠? 복싱합니다. 어, 정말? 예, 예. 어, 대박. 그렇습니다. 아, 범상치 않아. 아, 복싱을 하고 계시는. 네. 아, 안혜은님. 예, 계속 바쁘시죠? 앨범에 또 책도 있었고. 예. 공연에.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계속 그렇게 바쁘게 마감 기한에 맞춰서 살다가요. 한 3, 4월 정도 두 달 FA가 되어서 네, 굉장히 놀다가 놀기만 하다가 이제 다시 조금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 좀 궁금해요. 이 계속 마감에 네.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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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 계속 이렇게 예정된 마감을 몇 년 동안 하고 살다가 네네. 치고 살다가 네. 어느 순간 자유시간 생겼다. 네. 했을 때 그 시간을 즐길 수가 있나요? 아, 그러니까 잘 안 되던데. 네, 잘 안 돼요. 처음에 되게 이래도 되나 하는 게 조금 있다가 한 이 그 놀다 보면 한 2주가 확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정신 차려고 이래도 되나 하다가 이제 그 반복으로 두 달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변 분들께서 좀 말씀해 주신 거에 이렇게 좀 도움을 받은 것 같고, 그러니까 제 딴에는 이제 아, 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주변 분들이 제발 쉬세요. 아. 제발 쉬어라 해가지고 해주셔갖고 아, 쉬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조금 있었습니다. 조금 네. 숨가쁘게 달린 것 같긴 해. 이, 네. 그런 인상을 계속 아마 그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좀 드렸던 것 같다고. 네, 네. 예. 네. 아, 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 예. 퓨어킴님, 우리 처음 뵙는데 우리 토요일 코너에 네. 김영대 평론가라고 말이 많으신 분 계십니다. 네. 예. 모사를 참 잘하는. 네. 이분이 퓨어킴 씨 신곡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아, 네. 그때. 정말 팔색조 같은 뮤지션이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음악적인 안목도 실력을 가졌다 라고 네. 평가를 했는데 그리고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말을 했었나?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유부남이 만나서 뭐 하려고 저 이상한 사람이구만. 아무튼 김영주 평론가 아세요? 아니, 저 이 방송을 들었습니다. 아, 정말?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고 뭐랄까 되게 당황스러우면서 좋으면서 예. 뭐 동네방네에 자랑을 했습니다. 아이고 인터뷰를 하고 싶다 그랬다. 인터뷰를 하고 싶다. 그러셨어요. 예. 그렇군요. 언제 저기 한번 김윤혜 평론가 만나서 인터뷰를 좀 한번. 예, 예. 좋죠. 네. 영광이죠. 예, 예. 예. 귀가 좀 아프긴 하실 텐데. 2012년 이응이란 앨범이 있었어요. 아, 네. 곡 제목들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 트랙부터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라고 해서 모두 모음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원래 이응을 좋아해요. 왜요? 예쁘잖아요. 이응이요? 네, 이응이 동그래서 예뻐서. 네, 안녕님도 이응이 세 개나 들어가 있죠. 오, 그러네. 네. 허지웅. 오, 나 저도 말아요. 그러네요. 예, 예. 예, 그러네요. 여튼간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어떻게 제목을 지어야 할까 한국어로 저함으로 짓는데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 같은 경우에는 가사가 아로 시작해요. 아기가 이런 식으로. 초성을. 네, 초성 어는 어딘가에서 근데 사실. 기억이어서 각야거겨 이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응은 그래도 조금 할만하거든요. 그나마 그래서 하게 됐고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예뻐서 이응이 동작해서. 이응이 마음에 들고 예뻐서. 평범하지 않아. 그런가? 아 사실 그 안현 씨의 이 앨범 제목이나 곡 하나하나들도 상당히 특이하지요 제목들이. 저는 근데 제가 살면서 특이해. 알겠습니다. 아니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해본 적도 없고 그냥 근데 이제 특이하다고 해주시는 것이 어쨌든간에 창작자로서 엄청난 칭찬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색깔이 있다는 거니까 그냥 감사하게는. 항상 듣는데 제 스스로 뭔가 나는 굉장히 특이하고 막 색깔이 있고 이런 적은 없어요. 끝까지 몰랐으면 좋겠다. 그거 중간에 알아버리는 아티스트들이 있거든요. 네. 맛이 가요. 아 그렇겠죠. 네, 무섭습니다. 외국에도 그런 사례들 많았었고. 네. 아 그래요. 이 두 분 다 제가 참 좋아하는 곡들을 불러주시는 너무너무 멋진 뮤지션들인데 두 분을 또 이렇게 조합으로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저희가 아주 영광입니다. 정말. 라이브부터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아 어떤 곡, 안희은 씨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곡 들을까요? 저는 2021년 여름에 냈던 창귀라는 노래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제가 호러송. 네. 2020년부터 사람을 음악으로만 무섭게 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이제 시작을 해갖고 매년 이제 남량 특집처럼 음원을 내고 있는데 그래서 세 개가 지금 있고요. 올해도 또 나올 예정이어가지고 홍보 겸 해갖고 이제 여름 겸 해갖고 갖고 왔습니다. 좀 싫어하니까. 아,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창귀 노래 정말 좋습니다.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죠. 바로 지금 가능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라이브 안혜은 씨의 창귀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가까이 와 보시게 옳지 조금만 더 그래 얼씨구 좋다 좋다 겁 없이 밤길을 거니는 나그네여 내 말 좀 들어보 나뭇잎 동동 띄우 물 한 잔 마시며 잠시 쉬어가오 나무와 미탑을 신령님이 보아사 나무와 미탑을 신령님이 나는 올해로 스물하나가 된 청년인데 범을 잡는다 거들럭대다가 목숨을 만 이대로는 탈상하여 황천을 건널 수 없어 옳다구나 당신이 나를 도와주시게 얼씨구 좋다 어저 얼씨구 좋다 그대 나와 함께 어깨춤을 덩실 더 덩실 정신을 잃고 쓰러질 때까지 이 밤 산신의 이빨 아래 돈이 붙어 있을지 묵구리를 해보자 미천한 명줄이 언제 구이어질지 나무 사이에는 옹신님이 연못바닥에는 수살
행차합신다. 얼씨 구조태 어저 얼씨 구조태 그래 어디 한번 어깨춤을 덩실 떠덩실 하자는 예나 제주를 보자구나 이것이 너의 무덤이로다. 얼씨 구조태 어저 얼씨 구조태 우리 모두 함께 어깨춤을 덩실 떠덩실 눈을 뜨면 사라질 복도 산군의 길 위에서 너를 데려가길 너라.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한 곡 한 곡이 뮤지컬 같아요. 멋집니다. 방수경님이 첫마디에 보는 라디오 켰어요. 소름. 0383 씨는 분 멋지다 매력적이다. 홍기현님 이게 참 이한연이지. 아 너무 좋다. 8281 쓰시는 분 10살 큰딸이 창기 너무 좋아해요. 어머나 같이 들었어야 되는데. 오 근데 10살 딸이면은 그 우리 문어의 꿈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굉장히 신기했던 게 청소년 분들이 창기를 참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게 어떤 저희 세대의 그 의학 너무너무 무섭다 라는 만화책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몰라요. 몰라요. 썼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저 때는 오싹오싹 공포체험 그런 비슷한 느낌에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제 공포를 좋아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저도 그때 참 좋아했었거든요. 공포라는 장르를. 그래서 아마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장정서님이 이현님 실제로도 무서운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데 겁이 정말 많습니다. 좋아하는데? 겁이 많아요. 그래서 두 번을 보거든요. 저는 항상.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거의 눈 가리고 귀 막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못 보고 어디서 대충 이렇게 놀래키는 장면이 나오는지 예습을 하고 예습을 하고 다시 봐요. 그렇군요. 공포 영화 좋아한다는 말씀은 전에도 그 우리 뭐야 저기 방송 안 나가는 시간에 잠깐 대화하던 걸 기억하는데 저도 참 좋아해가지고 특이하십니다. 아니다. 요즘엔 또 많이 안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렇죠. 맞다. SBS 드라마 악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계속 춤췄어요 들으면서. 내적으로 너무 정말 영광이에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내적 댄스를.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최근에 두 번째 정규 앨범을 우리 피어킴 씨가 발표를 하셨는데 정규 앨범이에요. 정규 앨범. 네. 미안한데 축하해. 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원래 살아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미안한데 그렇지만 너는 있는 그대로 축하받을 사람이야라는 뜻입니다. 지금 소름이. 소름. 막 둘이 막 서로 소름을 막. 아하. 그러면은 혹시 오늘 이제 라이브로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곡이 이 앨범에서. 네. 어떤 곡일까요? 네, 생일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사실은 그러니까 생일 축하해 뭐 이런 내용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사람은 혼자지만 혼자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물론이에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저의 생일도 사실은 저를 사랑하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관계에 있는 어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과 끝까지 용기를 내고 우리 끝까지 같이 헤엄쳐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담은 노래입니다. 그냥 이제 어떤 축하 네의 의미를 좀 넘어서가지고 네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뭐 동지 같은 느낌으로 서로를 동지. 응원하고 끝까지 가자. 끝까지 용기를 내자. 좋다. 감사합니다. 타이틀 그러니까 타이틀 곡이기도 하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바로 라이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피어킴 씨의 2집 앨범 타이틀 곡입니다. 생일 지금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고양이보다 늙은 여자 생일을 당신이 지어 That's why 저기 끝까지 Be brave 끝날 때까지 Oh love You make my world 아무렇지 않은 척하다 잠 못 드는 새벽 내 눈에 핀 당신 얼굴 내 노래 That's why 저기 끝까지 음새. 어. 아 피어킴님의 생일 듣고 왔습니다. 네. 정명희님께서 듣고 보니 맞네요. 내 생일은 세상이 만들어준다는 말 이렇게 그 너무 공감하셨나 봐요. 아 감사합니다. 말씀 그 들으면서 김민승님은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신기하네요. 너무 좋아. 음색이. 네. 아 이건 진짜 딱 표킴 씨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목소리. 네. 아니 다 예은님도 그렇고 다 각자 목소리가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네, 맞죠. 맞죠. 네, 그건 맞죠. 네, 예. 우리 김연서님은 가사 너무 좋아요. 함께 용기 내는 매일이고 생일이네요. 감동적이다. 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또 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자세한 이야기 3부에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귀신을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에게 못된 짓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좀 비유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하고요. 아까 들으셨던 안현 씨의 라이브곡 제목이기도 합니다. 뭘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마귀, 2번 창귀, 3번 악귀.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윤종신 퓨어킴의 더 디테일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훈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좋으시죠? 오늘 안현 씨, 표킴 씨 두 분과 함께 우리 정말 좋은 라이브 시간 함께 가져보고 있는데요. 조영숙님, 두 분 다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을 만큼 강하게 꽂히는 목소리네요. 정확한 평가이십니다. 하승수님은 오늘 들은 음악들이 새로워서 좋아요.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두 뮤지션님들의 음악이 자주 들렸으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0980 쓰시는 분은 퓨어킴 씨 본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퓨어킴이란 예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본명은 김별이고요. 어, 김별? 네. 오, 본명도 너무 좋은데? 네.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학교를 다녔는데 그 제 이름이 외국인들에게 발음하기가 어렵잖아요. 김별. 바이오, 빌, 볼 뭐 이렇게 하거든요. 아, 진짜? 네, 그러다가 일본 친구들이 퓨아짱 이렇게 불러줬어요. 별을 퓨아. 퓨아, 아~ 퓨아 이렇게. 그래서 퓨어 킴인데 퓨어하게 내 삶을 살아가자 뭐 이래서 좋네로 그냥 짓게 됐습니다. 오. 아 그럼 일찍부터 그냥 나는 앞으로 이런 이름으로 활동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대학교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일찍은 아닌데 네 그랬습니다. 어? 대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이고 오래 됐습니다. 오래됐지? 이것도 궁금하긴 하다. 6758 쓰시는 분이 두 분 음악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저희 엄마는 별로 안 좋아하시고요. 되게 모든 곡을?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 노래 괜찮네 라는 게 정말 가뭄에 콩나듯 한 번씩 나오는데 정말요? 그게 사랑을 많이 받아요. 너무 좋다. 네, 그러니까 저는 취향도 그렇고 제가 하는 음악이 어쨌든 좀 매니악한 쪽에 있는데 그래서 제 귀에는 이제 창기 같은 게 참 좋게 신나게 들리는데 저희 엄마는 꺼라 이렇게. 그럼 어머니는 문화의 꿈을 좋아하시나요? 문화의 꿈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약간 조금 서정적인 색깔이 들어가면은 이제 좋아하시죠. 섬으로 앨범에 좀 그런 섬으로에서요. 예. 섬으로에서 섬에서 있었나? 섬에서의 문을 참 좋아하셨는데 그 문이라는 노래가 그런 느낌.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멜로디가 조금 따라 부르기 좀 쉽고 그런 쪽으로 이제 좋아하세요. 네. 정확한 이 어떤 이 대중들의 반응의 바로미터가 어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곡 작업할 때 항상 무조건 부모님한테 먼저 들려드리고 그래서 아버지는 쉽다 어렵다로 판단을 해주시고 네. 어머니는 좋다 나쁘다? 네. 아, 표 김씨는 혹시 가족 중에 이렇게? 아니 저희 엄마는 제 음악 이해가 안 돼서 천재래요. 그러니까 천재인 이유가 본인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천재래요. 아 어머니가 천재라고 해요? 우리 딸 천재라고. 그런 말 저희 엄마는 그런 편이시고 그리고 제 음악 안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제가 동생들이 두 명 있는데 동생들이랑 이렇게 해서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네. 가족들이 참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요. 이거 오해를 한번 풀고 가야겠다. 하정숙님이 피오킴님 차도녀 이미지예요. 아 저는 그 전라북도 익산에서 출산을 하여 거기서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사실 전라도 약간 사투리가 조금씩 나오지 않나요? 아닌가? 아니 전혀 조금만 있으면 나올 텐데 아직 긴장을 한 상태고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현재 도시에 살지도 않습니다. 아 어디 사세요 지금? 양평에 삽니다. 네, 전혀 아닙니다. 양평 정도면 뭐 이제 그렇죠 경북권이니까요. 네, 세미 도시. 네. 근데 집 앞이 논인데도요. 좋은 느낌, 좋은 느낌. 아 김현서님은 두 분 결이 약간 비슷하다고 좀 느끼시네요. 신승민님은 저랑 제 딸은 안예은님의 이 노래 파란을 참 좋아합니다. 작년 말부터 감사합니다. 올해까지 계속 듣고 있어요. 뒤늦게 반해서. 저희 엄마가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하세요. 딸이 댄스 스포츠를 하는데요. 작년 말에 룸바라는 종목을 이 곡 파란에 맞춰서 추게 됐습니다. 멋있다. 저희 딸 이름이 홍지윤인데요. 안예은님 저희 딸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홍지윤님 항상 건강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며 대체적으로 즐겁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댄서가 되라는 응원도 잠깐. 멋진 댄서가 꼭 되십시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따님께 꼭 좀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데. 작년에 또 아까 꽤 상당한 기간 동안 좀 쉬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책까지 냈어요? 그랬습니다. 쉰 게 아닌데? 그랬네요. 아니란 하루라는 에세이집을 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이건? 그냥 에세이입니다. 저의 이야기인데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크게 세 챕터로 분류가 돼 있고요. 일하는 안예은, 일 안 하는 안예은. 그리고 제가 이제 지병들이 많아요. 제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느낌인데 그래서 이제 병이 있는 환자로서의 안예은 이렇게 해서 세 개 해가지고 썼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한 2년 동안 복싱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다들 아 엄청납니다. 예, 예. 걱정하지 마시고 복싱 한번 다들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또 안혜윤 씨 라이브를 들어볼 텐데요. 아까 이제 우리 청취자분이 그런 말씀하셨죠. 이 두 분 노래 자주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네. 이 노래 들으시면은 이미 그랬다는 걸 아실 텐데. 자, 뭐 국민가요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안혜은의 안혜은의 문어의 꿈 오늘 네.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자, 점심 식구증 화이팅.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꿈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 잠에 드는 순간 여행이 시작되는 거야 수년째 초등학생 빌보드에서 1위 자리를 놓지 않고 있는 문어의 꿈 듣고 왔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 노래 듣자마자 1666 쓰시는 분이 뭐야 이분이 그 문어? 신기반기 멋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님, 아우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최고죠. 싸우다가도 문어로 대세종단결해요. 와 감사합니다. 지금 뭐 다들 이 가족들이 떼창을 많이 한다. 아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쉽게 아이들을 뭔가 이렇게 집중하게 만들 수 있는 너무 좋은 이 무언가인 거죠 이게. 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참 출세했네요 정말로. 엄마가 부르기 시작하면은 아이들이 막 딴짓하다가도 이걸 부르니까. 감사합니다. 아름답네요. 3308 쓰시는 분이 예은님 어린이들이 문어의 꿈을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아 이 정도일까요? 6개월 된 아들이 울길래 혹시나 해서 이 노래를 좀 들려줬는데 바로 그쳤어요. 6개월이요? 6개월? 진짜 육아 필수 노래예요. 인정. 뭐 안에 무슨 뭐 음파 같은 거 넣었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린이들이 좋아하게끔 만든 노래는 아니었는데 그 기획 의도가 왜냐면은 이게 온갖 부정적인 단어가 사실 다 나오거든요 후렴에. 거기다가 이 매 그 1절 2절 끝날 때 마지막 단어가 우울해요. 예. 애들이 좋아해.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그게 어떤 어른의 편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뭐 우울감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우울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소화하는 것이 다 다를 건데 저도 어쨌든 어린이는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이거를 들으면 안 되지 않나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편견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이 노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맞아 예. 이게 그러니까 그 나 자신 말고 다른 어린이들을 생각할 때는 이게 뭔가 그 아우 이 좋은 것만 보여줘야지 이런 거 생각하지만 이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알만한 거 다 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 알고 뭐 제가 기억하는 좋아하는 그런 만화 영화 동요 이런 것도 다 마이너코드야. 아 저도요. 저도 그때부터 참 공포물을 그때부터 굉장히 좋아했고. 네. 아, 두 분 다 참 이쯤 라이브를 세 곡 들었는데. 청취자분들 느끼셨겠지만 가사들이 참 독특합니다. 두 분은 가사를 어디서 이렇게 이 아이디어를 얻으실까요? 아이디어라고 할 거면 사실 저는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살다가 떠오르는 걸 메모를 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메모를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약간 전체적으로 조합을 하는 스타일인데 그게 어떻게 떠오르냐는 저는 확실히 없는데 예은님 있으세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메모를 하긴 하는데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책을 읽다가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오거나 그러니까 그 작가 고유의 표현이 아닌 그러니까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들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창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설화가 굉장히 재밌는 설화가 우리나라에 있었네 라고 적어놓고 그러니까 저는 저도 적어놓긴 하는데 그거를 합쳐갖고 조합을 시키진 않고요. 주제를 하나 잡아서 이렇게 마인드맵 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 나가는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 같고 저도 이렇게 뭐가 영감이 떠올라 이건 없습니다. 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건 영화에만 있어. 예, 그렇죠. 아주 아주 가끔 일어나는 일, 거의 안 일어나는 일. 그렇죠. 네. 이 표호킴 씨 버클리 음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나 근데 버클리 음대 시절에도 뭐 천재란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하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요. 저는 금융위기 시대에 대학교를 유학을 하느라고 최대한 빨리 졸업을 하기 위해서 졸업에만 매진을 해가지고 그래? 네, 뭐 그럼 들을 게 뭐가 있어요 서로. 나 보도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아 그건 보도자료 이상한 보도자료다. 아니에요. 그냥 조용한 빨리 졸업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이었고 정말 학교에서는 튀지 않았습니다. 아 피영김 씨 뭐 이제 좀 풀렸다. 이제 풀렸다. 축하드립니다. 예, 더욱더 자연스럽게 편하게 하십시오. 자 우리 어떤 거 질문 드릴까? 아 라이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우리 또 라이브를 이어서 들을 텐데요. 피어킴 씨의 이것도 이제 우리 이번 앨범에 들어있는 곡이죠? 네 이번 앨범에 들어가 있는 노래입니다.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건 그걸 내가 모를까라는 노래인데. 예. 아까 곡은 뭔가 이렇게 그 서로 좀 따뜻하고 연대와 뭐 이런 응원의 이미지가 있었다면은 이건 제목에서부터 뭔가 좀
이 무서운데? 아,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고 제가 원래 119 구급대원들에 대한 리스펙트가 굉장히 커요. 119? 예, 왜냐면 저는 전화 아니면 저희 가족들이나 그분들이 저희 목숨을 살려줬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고 좋아하는데 그래서 가사에 119보다 더 네 번호를 믿어라는 게 있어요. 오. 근데 실제로는 그게 그 상대에게 부담이기 때문에 안 하죠. 아, 그죠. 119에 먼저 해야지. 그죠. 네. 네, 병원에 가야죠.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정도로 어떤 소중한 존재에 대한 얘기네요. 이것 또한. 아, 그걸 내가 모를까라는 네. 이 곡 또한. 네. 이거 지금 다 한 사람 얘기인가요? 아, 아니요. 이건 전 약간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친구들. 네. 정말 소중한 친구. 네네. 119보다 더 믿는 번호라고. 야. 네. 네, 상대가 싫어할 것 같아요. 저라면 119에 전화를 해야지. 나한테 하면 어떻게 하니 지금. 에이, 그 저기 알겠지. 알겠지. 숨은 네. 저희를 알겠죠.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피어 김 씨의 그걸 내가 모를까 이 곡 지금 바로 들을게요. 네.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같이 울지 뭐 백만 명 중에 또
아, 좋다.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발음의 매력이 있어서 그런가? 귀에 쏙 들어와요. 아, 그래요? 맞아요. 이 이야기 말이. 아, 그래요? 이 문장이 지시하는 바가 딱딱 들어와서. 아, 다행이다. 제가 발음이 안 좋다는 피드백을 좀 많이 들어가지고. 아. 누구한테? 노래할 때. 쏙 들어오는데? 아, 그래요?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됐네요. 아, 이환희님이 노래 듣다 보니까 떠오르는 친구가 있어요. 행복해집니다 하셨고 유명자님은 몽환적인 느낌의 노래네요. 너무 좋습니다 하셨고 강가진님도 음색 칭찬을 이렇게 찐팬 될 것 같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네요. 마음이 너무 편하고 기분이 좋아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간 줄 몰랐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인사 나눌게요.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 두 분과 너무 좀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예, 광고 나가는 동안에 두 분이 도원의 결의를 맺으셨어요. 예. 아, 그 사이에 허징쇼가 있었다는 거를 영원히 잊지 마시고. 네. 이 한 분씩 우리 끝 인사 드릴게요. 우리 퓨어킴님부터 들을까요? 아, 네. 지금까지 퓨어킴이었고요. 안희연님과 함께 노래 불렀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바이바이. 꼭 다시 오세요. 네. 예, 오늘 즐거웠고 퓨어킴님을 사실 막 엄청 자세하게는 알지 못했는데 오늘 노래 너무. 진짜 홀린 듯이 듣고 갑니다. 너무 덕분에 허지영 씨 덕분에 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두 분이 감사합니다. 지금 서로한테 완전 반해가지고 네. 조만간 훈훈한 소식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 곡으로 3부의 끝곡으로 안희연 씨의 홍연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돌발 퀴즈 정답 2번 창기였고요. 주경란, 하승수, 3122 쓰시는 분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 또 다시 나와 주셔야 돼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에러.